안녕하세요, 샤프트예요. 제가 있는 몬트리올은 재미있는 도시예요. 도시가 그러니까 옛날 모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거든요. 또 변하게 막 못해요. 그래가지고 새로 이렇게 몬트리올 시내에서는 뭔가 새로 건물 같은 것들 이렇게 짓고 이런 것들이 규제가 많은 편이고요. 즉 옛날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. 한 500년 정도 되는 역사가. 그러면서도 또 재미있는 게 이쪽에 보면은 인구는 한국의 대전보다 좀 적은 편이에요.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도 참 많고요. 현재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가지고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이죠. 그 중에 하나 이 유니버시티 몬트리올 대학에서 나온 그 띠아노라는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가 뭐 걸어서 저희 집에서 이제 걸어서 가면 되는 곳인데 연구소인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띠아노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이 행렬 계산을 뺄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복잡하잖아요. 띠아노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 이 부분을 간편하게 해준 거예요. 행렬 외에도 수식 연산들도 편하게 해줘가지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선구자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저기 슬라이드쉐어 넷에 있는 자료인데 공개된 거예요. 대충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. 전혀 어려움 없이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띠아노 기반으로 해가지고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모듈화가 돼가지고 이게 정말로 심플해요. 지금 우리가 그 CNN 그리고 RNN 뭐 배우는 그 모델들을 구현하는 게 너무너무 간단한 코드로 블록 그냥 조립하듯이 할수 있는 게 이제 케라스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케라스를 또 알아보게 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그 띠아노를 한번 소개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케라스 강좌에 대해서 예고를 해드려요. 감사합니다.